현실에서 GTE하는 20대 남성, JTBC 사건 반장에 나왔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네, 경찰서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무슨 일이죠, 선생님? 네, 술 마셨는데요. 네, 진짜 술 먹고 그냥 운전하고 싶은데 나 잡아봐라 그랬대. 선생님, 이 장난 전화하시면 장난 아니고 진짜요. 잡아보라고.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근데 내 차가 스포츠카야. 순찰 차로는 못 잡을걸? 그랬는데 경찰들이랑 GTA 찍고 싶었나 보네. 그 차였어. 그 차. 아반떼 N. 그 차. 아반떼 N 오우나였다. 그래도 90분 동안 추격전 했네.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미친놈 아니냐? 20대래.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아반떼 N. 아니, 경찰서에 신고했고 아반떼 N이라고 한 게 너무 웃겼다. 그 아반떼 N 개웃겼던 그 글이 있는데 요거 에펜콜리아에 있네. 선배님 지금 끝나셨어요? 역까지 가시는 거면 저도 태워주실래요? 그럴까? 차가 좀 특이하네요. 핸들에 빨간 버튼 같은 것도 있고 엔진 소리도 특이하고 새로 나온 차예요. 아, 뭐 그게 새로 산 차는 맞긴 한데 뭐 보기에 좀 이상한가? 내가 내 차를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이 차를 샀다는 게 알려지면 안 돼. 절대로. 전에도 친구놈들한테 말했더니 아반떼 4천? 미쳤냐? 그 돈씨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돈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펀카? 펀카를 살 거면 외제차를 사야지. 그 이후 차 얘기만 나오면 매번 놀림만 당했다. 날 바보 선배 취급하겠지. 선배님 그래서 이 차 이름이 뭐예요? 알고 싶어? 그게 아반떼 N이라고? 뭐 그냥 파생 모델 비슷한 거야. 저기 이 아반떼 N이라는 건요 아반떼를 기반으로 만든 고성능 버전이죠. 트랙에서도 고속주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도로에서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드라이빙의 재미에 충실한 차라고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먹었나요? 아, 졸라 웃기네. 절망편 보여줄까? 오빠 요소 받을래요? 진짜 고맙다. 개처럼 지지람 지질게. 오빠 차 있다 그러셨죠? 아반떼였나? 아반떼 N이야. 아, 다른 거예요? 이 차는 말이야 현대에서 만든 고성능 버전 N이라는 건데 말이야 모터스포츠 세계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스릴과 감성적 재미를 추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레이스 트랙에서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본연의 재미를 일상에서도 전달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야. 아, 네. 그러니까 아반떼 맞죠? 시발라! 네? 오빠 밥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행이네. 내가 잘 아는 좋은 카페 있는데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왜 그래? 오빠 차 꾸민 거에 의자도 좀 특이하고. 아, 내가 튜닝한 건 아니고 이거 아반떼 N이라고 원래 이렇게 나오는 차야. 아, 그렇구나. 아반떼인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래? 아,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끼익 내려 이 씨발. 오빠 저 차 뭐야? 뚜껑도 열려. 아, 저거 내 아반떼 N에 비하면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 속도도 내 아반떼 N보다 훨씬 느려. 그럼 200부터 저걸 사야지. 오빠 병신이야 진짜.
와, 아반떼 바삭바삭 시원하지, 자식. 많이 먹어. 난너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 나 옛날 얘기해줄게. 평생 가자, 아반떼 오빠 병신이야, 진짜! 오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저번에 만났을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 돈이면 씨발 그랜저를 사겠다, 병신아. 이야, 묻지다 묻죠. 어? 3600짜리 네 아반떼라니. 넌 뭘 하던 될 새끼다. 왜 아무 말도 없냐? 뒤졌냐? 죽여버린다. 꼽냐? 꼬면 오든가. 아, 뭐야. 개웃기네, 진짜. 아반떼. 되게 조롱당하는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참. 근데 아반떼 애니, 그, 쏘카라든지 이런 거, 저, 사고 많이 나는 차량이긴 하대. 차가 워낙 잘 나가고, 스포츠 모드가 이제 있으니까, 이름이 아반떼라 그러지. 이게 사고 많이 난대. 전손 1위. 근데 괜히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현실 버전이잖아. 제가 음주운전하고 싶은데요. 스포츠카라서 못 잡으실걸요? 실화네, 실화. 아, 이거 인도 여행 갔다가. 아니, 내가 가끔 봤던, 이제 그, 보던 유튜버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랑 똑같은 기종을 타고 전 세계 이제 여행을 다니는,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유튜버가 있었어. 바이크 유튜버. 여자 바이크 유튜버인데,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전 세계 여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넷 기사 소식으로 알게 됐어. 인도 여행 갔다가 성폭행 당했다고. 이게 졸라 골 때리는 게뭔줄 알아, 여러분들? 인도뿐만 아니라 더 빡센 나라도 다녀왔었어. 이, 저기, 봐봐. 인도 통과하기 전에 이분이거든? 오토바이 잘 타.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 타고 나랑 같은 기종이라서 뭔가 보는 맛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 세계 여행을 오토바이로 하는 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까지도 통과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무섭다는 탈레반 대원들하고도 사진을 찍고 무사 통과를 하고 온 거야. 졸라 평화 모드로. 근데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놈들인데. 그러니까 그 모토 캠핑, 그러니까 바이크 삼박스에다가 그 캠핑 장비 같은 걸다 챙겨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랑 같이 해 가지고. 텐트 치고 자다가 봉변을 당했대. 남편이 자고 있을 동안에 텐트 문을 찍 열고 이제 그 인도의 저문 남성 몇명 무리가 스타트를 끊는, 한 명이 스타트 끊고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용의자 4명에서 7명 정도 검거해가지고 재판에 넘긴 거야. 여긴 이제 남편이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도 경찰 부국장이 강간당한 그 유튜버 남편한테 보상금 명목으로 하나 1600을 주고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겁나 또 처먹고 있다고. 생색내는. 나라 이미지에 확실히 타격이 가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개무서운 나라라는 거야. 매년 3만 건 넘는 강간이 벌어지고 있고, 신고 접수 안된거 생각하면 두배세 배가 될 거란 얘기지.
유튜브 그 채널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서 볼까? 그 인도 여자 유튜버. 최근 유튜브는 내가 못 봤는데. 저 여자 유튜브 채널이 뭐였더라? 인디아라고 쳐야 나올라나? 뭐라고 쳐야 나올라나? 인디아? 채널명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니까 상여자도만 저렇게 무거운 바이크를 타고 전세계 여행을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상여자야 상여자. 보고 진짜 와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인도 가가지고 봉변을 당했냐. 그치 여러분들. 비공개했어? 채널? 그래서 안 뜬 거구나. 에헤이. 그래서 채널이 안 떴구만. 많이 나올 텐데. 저 제목만 쳐도 많이 나올 텐데. 에휴. 안타까운 일이야 진짜. 넘어갑시다. 요거 여러분들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 아세요? 내막? 나 이거 알고 나서 진짜 소름 돋더라. 예. 악성 민원이라고 들어봤죠. 악성 민원. 예. 포트홀이 지금 많잖아. 예, 지금 저 김포에서 강화도 가는 그 구간에 포트홀이 어마어마해. 엄청 많아. 근데 또 거기 또 차량 이동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사건 이제 요약만 해주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체가 생긴 거야. 포트홀을 세상에 다른 새벽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에 이렇게 메꾼다고. 그래가지고 차량이 정체가 생겼어. 그래 줄이 길게 이어졌는데 그 포트홀 메꾸는 그 공사 담당 이제 공무원을 갔다가 이렇게 찾은 거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이런 데다가 어떤 사람이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올린 거야. 이 좌표를 찍고 저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계속 시달리다가 최근에 동료도 그랬대. 같이 일하는 사람 한 명도 결국은 사표내고 했다고 하더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러고 나서 같이 일하던 동료도 사표내고 인천 서구에 주차된 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구급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차량 한쪽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김포 한강로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되는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가 있었다. 근데 최근까지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편도 3차로 2차로를 통제해버리는 바람에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자 댓글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그리고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가 됐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땡땡땡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 퇴근하셨고요. 부연 설명을 달았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땡땡강 주무관 욕하면 안 되겠죠. 도로 재난 상황을 만든 담당자 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민원인들이 항의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A씨가 스스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고 사망한 것이 이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다만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 중에 한 명은 얘기하기를 죽은 A씨가 민원인들의 항의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들었다. 이 해당 글이야.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신상 까버렸죠?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고 그래도 저런 식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터넷 좌표 찍어 악성 민원 받아 안타까움 선택한 구급 공무원. 도로 공사를 해 교통체증을 발생했다고 구급 공무원의 신상과 전화번호 등을 뿌려 악성 민원과 업무까지 간섭하여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갑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신상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까지 이어져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닉네임 저 바코드 닉네임이야. 이 바코드 닉네임. 지금 탈퇴하고 지금 그 자기가 썼던 글들 하나하나 다 지우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저께 접했어요. 예. 요 아이디. 요 바코드 닉네임,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거지. 이 사람이 선동했고. 아주 못된 인간. 천벌받을 인간. 그중 가해자인 한 명은 교사이며 신상이 털리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신상 털렸다고? 아, 진짜 이게 그 사적 제재가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난 든다, 이제. 진짜로. 가끔씩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이런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정의 구현을 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사적 제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는 역할을 한다. 다크 나이트처럼. 근데 나는 사적 제재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자, DC인사이드 공무원 갤러리 사죄한다고 글 올렸다고 저 사람? 그글 해당 글좀 주실래요? 자기 신상이 털리 아그 네이버 카페 이용하면은 사실 신상 털릴 수밖에 없지. 안 올라왔는데? 사과문? 사과문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왔구만. 넘어갑시다. 여성혐오 테스트. 혹시 내 안에도 여혐의 씨앗이. 여성혐오 셀프 테스트. 재밌겠다. 여성혐오 테스트. 갑시다. 당신의 성별은 남성입니다.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정보를 넘어서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죠. 여성 상위 시대다. 라고 하기에는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음지가 있고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긴 해. 사실은. 예. 여성 상위 시대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
딱 그냥 평등 시대라고 생각해. 평등, 좀 많이 평등해졌다. 여자치고 일도 잘하네라는 말은 칭찬이죠. 아니죠. 예, 이게 좀 차별성이 들어간 이야기죠.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고 여자를 놀리는 개그가 불편해요. 이건 남자한테 바꿔서 해도 불편하지. 너무 생긴 거 가지고 막 까는 거.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디핵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까쪽이 대주라, 내단단 해주라 하는 그 래퍼. 그 라이브 영상이 떴는데 거기에 사람들 진짜 그 댓글로 사람 그 죽여놓는 게 뭔지 알겠더라. 뭐 노래도 그 정도면 라이브 그 정도로 하면은 솔직히 튠 안 걸고 라이브 그 정도면 잘하는데 생긴 것 같다가 사람이 와 어떻게 그렇게 비열할 수가 있지? 그런 거 보면서도 생긴 것 같다가 사람 욕 놀리는 게 제일 비열한 것 같아. 이건 불편해. 불편하지. 남편도 아내의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죠.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분담이 돼야지. 집안일을 하기로 했으면 집안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착실하게 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도리다. 만약에 같이 맞벌이 한다. 그러면은 나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봐. 같이 뭔가 분업을 하겠지. 그죠? 분업을 하는 게 맞긴 해. 이거는 맞아. 근데 돈도 안 벌어오는데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림하는데 살림을 도와달라? 이거는 가장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해. 물론 나도 집에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야 밥 줘! 밥 줘! 자기 퇴근했어? 밥 줘! 이렇게 하진 않지. 그렇게는 안 하고 사실 이거는 내 글쎄 난 이게 내가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게 뭐야? 몇 년 이상 같이 살면은 결국은 내가 버는 그 수익도 만약에 이혼을 했을 때 서로 반띵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애 있으면은 저기 양육비도 줘야 되고 계속 경제적인 어떤 책무가 주어져. 근데 결혼 생활하는데 같이 집안일까지 해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가사 가사 분담은 남편 월급 500 이상 이하 남편이 500 이하 벌어온다? 그러면 가사 분담 해야지. 근데 500 이상 세후 세전. 그리고 이제 가사 분 그러니까 500 이하면 달에 500 이하면은 맞벌이 하세요. 맞벌이가 난 답이라고 봐. 그래야 미래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 달에 500 이하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달에 500 이하 맞벌이. 가사 분담은 남편 월급 500 이하는 해야 됨.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달에 300. 달에 300 번다. 결혼하지 마. 절대, 절대 하지 마. 왜? 왜? 아니, 300 벌어가지고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결혼이라는 것은 애를 낳을 계획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거 아닌가? 애를 안 낳고 그냥 둘이 같이 잘 먹고 잘살 거면 결혼을 왜 함? 난 그런 생각을 해. 왜 가난을 나는 대물림해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내가 자식을 새로운 족쇄를 채워주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대기업 초봉 실수령이 300이야, 정신 차려라고 하는데, 글쎄,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 나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달에 300 벌면은 사실 결혼 생활 힘들다고 봐.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달에 300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출산율이 빠른 이유가 뭘까? 20대, 30대 남자들한테 물었더니 경제적인 부담이 된대. 경제적인 부담이 된대.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봐. 여자가 한 200벌이 한다. 남자가 한 300벌이. 이러면은 같이 시작하는 좋은 시작이라고 봐. 이건 좋은 시작. 이거는 좋은 시작이다. 좋은 시작. 같이 성장하고 또 동반 의식이 생기지. 동반 의식이 또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수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 그리고 남자가 한400 이상 벌어온다. 그러면 가사 분담, 음쓰 버리기 정도는 맡겨도 됨. 음쓰 버리기 정도는 맡겨도 됨. 남자가 한500 번다. 그럼 노터치. 가만히 냅둬. 근데 남자가 1000 번다? 아니? 800 이상 번다?
팔첩 밥상. 팔첩 밥상? 어. 대우 받아야 함. 자, 남자가 천 번다. 달에 천 번다. 발 씻겨줘야 돼. 어, 발 씻겨줘야 하고, 각종 영양제. 각종 영양제, 뒷바라지, 섭섭하지 않게 해야 돼. 어, 이게 내 생각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딱 이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다. 어. 일 안 하고 싶어 하잖아.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해. 어. 여자들은 결혼하면 살림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일 안 하려고 해. 어. 그리고 뭐, 경력 단절이니, 뭐니 하는 거. 그거 그냥 보상심리잖아. 어. 보상심리잖아. 근데 이게 어 보상 심리가 생기려면 보상 심리가 생기고 경력 단절이라 하려면 어 비전이 있고 수익이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렇지 않으면 핑계야 솔직히. 어 만약에 와이프가 뭐 진짜 스타트업을 시작한 CEO야. 스타트업 CEO인데 이게 진짜 미래 전망이 있고 조금만 한 2, 3년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은 정말 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과감하게 내가 달에 뭐 와이프보다 적게 벌지만 와이프가 나중에 대단한 어떤 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적이라면 난 내가 되려 앞치마를 내가 입겠어. 어. 어, 나 진짜 그런 생각. 나 앞치마를 내가 입겠어. 집 깨끗하게 치워놓고. 비전이 있으면 역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지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이 얘기가 되게 뭔가 좀 남성 위주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어, 나는 아니라고 봐. 어, 내가 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나는. 어. 어, 내가 300 벌어. 근데 와이프가 일 안 하고 싶어 해. 200 벌어. 그럼 난 와이프한테 일하라 그럴 것 같은데? 어, 가사 분담은 각자, 저, 알아서 뭐, 월화수목 내가 할 테니까 금토일 자기가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음식 쓰레기 담당 뭐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각자 분업하자.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달에 200 벌고 내가 300 벌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어 일 그만두고 싶어해. 나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은데. 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성장 동력이 필요하잖아. 내 300만 원으로 무슨 성장 동력이 있겠어.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고. 어떻게 모으겠냐고. 애도 나중에 만들 거면은 그 애 안 날 거면 결혼을 왜 해? 난 결혼 안 한다는 마인드야. 애 안 날 거면은 애가 있어야지. 결혼이랑 연애랑 뭐가 다른 거야? 애가 있어야지. 이제 좀 납득이 가고 좀 약간 여러분들 좀 그게 되나? 처음에 내가 아까 300벌만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되게 역겨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이제 좀 납득이 되고 그래요? 어. 현실적인 얘기야. 나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300 외벌이로는 솔직히 결혼 나는 힘들다고 본다. 애까지 낳을 거면은. 그럴 거면 연애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은 300 벌지만 이 일로 5년, 8년 연차 쌓이고 어느 정도 연차 쌓여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나중에 500도 벌 수 있고 700도 벌 수 있고 800도 벌 수 있고 이 업계에서 지금 10년 이상 한 사람 보면은 달에 3, 4천 정도, 아, 달에 한 4천 정도 땡겨. 그러면은 나는 결혼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지.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지. 나는, 평생 300 버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허튼 짓거리 안 하고, 400도 벌고, 뭐, 나중에 진짜, 450도 벌게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달에, 그렇게 될 거라면은,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 조금 고생할 수 있겠지만, 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나는. 대신 이제 좀, 경제관념 같은 게 잘 잡혀 있어야겠지, 여자가. 아무튼 이거 남편도 아내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죠. 전제 조건이 없어서. 근데 내가 뭐 500을 벌건 800은 벌건 1000을 벌건 2000을 벌건 3000을 벌건 아니면 뭐 연봉 2억이건 집안일 도와달라고 한다? 안 하죠, 저는. 안 해. 안 하지. 나는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와이프가 역으로 많이 벌면 나는 내가 대우해줄 자신이 있고. 자,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더 중요한 사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차순, 그 뭐 순차, 이거 되게 좀 약간 질문이 뭘 더 앞, 앞에 둬야 될까? 더 중요한 사회 문제, 성폭력, 성차별을, 성폭력, 성차별을 더 앞에 둬야 된다. 질문이 좀 빠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택해야 되지? 질문 개빠았다. 아니오를 해야지, 이거는 뭐, 그래도. 김치녀, 보스라치, 김여사. 라는 말은 여자의 속성을 잘 표현한 단어 같아요. 글쎄, 뭐, 아닌 것 같아, 이거. 왜냐면 이제, 옳은 건 아니잖아. 한남이라는 표현이 옳은 단어라 생각해보면, 딱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은, 서로 쓰지 말아야지. 예, 다음. 엄마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내가. 여혐? 나도 여잔데, 뭐. 저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성 혐오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이제 뭐 여성 혐오랑 좀 다른 문제다. 생각을 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쉽게 화를 내요. 강한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쉽게 화를 낸다. 화를 잘 안 냈는데? 난 화를 잘 안 내요. 애초에 화를 잘 안 냄. 페미니스트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다. 좋지. 왜냐면 걸을 수 있거든. 피할 수 있잖아. 남자들끼리 주변 여자를 두고 몰래 음담패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하는데 남자들은 안 돼? 야한 옷 입고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성폭력 당했으면 피해자 노동 좀 책임 있는 거야.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 가해자한테 2차 가해 하는 거 막 이거는 아니지. 작은 차별 건강 시하시다.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큰 나라다. 일하는 여성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성평등 수준 세계 115위. 이거를 성으로 해석할 건 아니지.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고 많이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능력을 자꾸 성별로 이렇게 끌고 가냐? 더 좋은 능력이 있고 더 뭔가
능력이 잘 나오면은 여성을 더 많이 쓰고 여성 간부도 더 많이 생기고 하겠지. 말 같지도 않은 졸라 빠았네 이거. 여자치고 일도 잘하는 칭찬이죠. 다음. 남편도 아내의 집안일 잘 도와줘야죠. 집안일을 한 집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 도와줘야 할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남자는 아예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요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빠졌지. 넘어가고.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더 중요한 사회를 먼저 해결, 오케이. 넘어가고. 한남충, 십치남도 남성들의 속성을 잘 표현한 단어인가요? 저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성 오면 상관이 없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안 그런데 약해 보여서 쉽게 하려네요. 다음. 페미니스트라는 걸 당당히 밝힌 사람 많아지면 좋죠.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 비공개 동영상이야. 남자들끼리 주변 여자들 두고 몰래 음담패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도 하잖아. 여자들 단톡방도 빡세던데. 그거 있잖아. 잤어? 잤어? 물어보고. 남자친구랑 그잔 썰에 대해서 썰 푸는 거 있지 않아? 남친? 쇼츠? 여자들? 잤어? 이거 쇼츠? 뭐라고 해야 나오냐, 그게? 남자친구랑? 겁나 찾기 어렵네. 잤어 잤냐고로 검색하면 돼? 잤어? 잤니? 이거잖아 이거는. 이거 아니야. 아니 넘어가 그냥. 자 아무튼 넘어가고. 야한 옷 입고 술 먹고 밤늦게 다니다가 성폭력 당했으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아니라고 했고. 건강하대. 다행이다야. 건강하게 나와서. 이건데 어디서 한 거니 이거? 제작 뉴스타파 개발팀에서 만들었고, 자문을 얻은 곳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경희대 영미어학부 교수, 문화평론가,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 교수.
괜히 했다. 괜히 했어. 그지? 아하, 이 괜히 했네. 지구가 과연 멸망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이야. 약간 이거 나 몰입되더라고. 만약에 이제 지구가 멸망해, 충돌로 인해서, 소행성이 우리나라,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어. 그래서, D-Day 며칠 아니야. 그때 인스타그램 어떨까? 인스타그램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각 지역 지하 대피소 즉시 확인하세요. 충돌 영향 사실상 깊어 1000km까지 지구 외해까지 영향. 멸망이 확실시됐을 때그 지구. 지하 대피소 민원 끊임없이 들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선물 오늘 밤 역대 최대 크기 슈퍼문이 전 세계에 뜬다. 코캉스 전국 고급 호텔 문전성시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공연 정상적으로 진행. 팬들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 아이돌 그룹 생방송 중 눈물. 이제 첫 정규인데. 진짜 충돌할까? 비현실적인 상황에 의구심만 올라간다. 학교 가야 하나요? 휴가 복귀 안 하겠습니다. 집계된 탈영병만 150명. BBC. 스페이스X가 운석의 경로를 바꾼 데 실패. 범죄율 836% 증가. 일론 머스크. The End. 유튜브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GitHub. Goodbye World. 잠실. 옷까지 나눔해요. 식당과 자체 밀키트 나눔 중. 재밌는 망상이야. 의대생 전공의들 총궐기 대회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 동반해 갖고 온그 의대생들 때문에 약간 좀 조롱성의 기사인데 이제 의대생 이거 그만합시다 이거는 이제 의사 관련으로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미국에서 태권도 수련 인구가 800만 명이 넘는데 태권도가 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 이유는 무엇일까? I'm fast. Let's go, boy. Don't fall. You gotta stay to feet. Don't fall. Phoenix, go straight through. Hey, back up. Back up. Back up. Back up. Make a fight. I hit hard. 애기가 울라 그래. 자신감을 잃고 운다. 포기할 법한데 그 애들 인격 형성에 진짜 좋겠다. 부모한테 절까지 안 해. 이 동양아시아의 이제 그 예를 또 갖추고 이런 것들이 서구권 문화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만. 애들 양육 과정에 있어서 옆집 제인스는 깽단 가입해서 마약 봤는데 우리 애들은 태권도장 보내놓으니까 부모한테 큰절함. 아, 좋네 태권도가.
태권도 좋긴 해. 욕먹을 거 아는데 한마디 한다. 요즘 남자들 찐따남 놀리는데 재미 들렸다. 얘 푸바오 아니야? 푸바오? 나도 어제 4시간 줄 서고 푸바오 보고 왔다. 니는 안 쳐오랐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좀 남초 성향 강한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이 푸바오 보러 가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팬더야 뭐 귀엽게 하고 그런데 막 저렇게까지 뭐 울며 불며 굿바이 푸바오 하면서 진짜 전날 에버랜드 진짜 입장 티켓 미쳤다며 줄 서는 게 푸바오 마지막 모습 보려고. 남자들인데 푸바오 보고 싶어가지고 두세 시간 웨이팅한다? 다 개구라다. 뭔 남자가 팬더 때문에 저지랄하냐. 여자들이 사진 찍는다고 예인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척하고 따라가는 거지. 여자들도 푸바오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푸바오를 보러 가는 순수하고 엉뚱한 나를. 아, 너무 저열하게 깎아내린다. 야, 맞아 이거? 여자들도 푸바오를 보고 울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남기고 하는 게 푸바오를 보러 가는 순수하고 엉뚱한 나라는 캐릭터를 자기 주변에 어필하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싶어서 가는 거임. 아 너무 표현이죠. 야 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푸바오 열풍 보면서 느끼는 점. 남초라 저는 감흥이 좀 다른데 얘가 어느 정도면 뉴스에 나오고 책 쓰여지고 사람들은 오픈런도 기꺼이 감수해가면서 에버랜드는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한시간까지 뒀답니다. 당연하게도 SNS는 푸바오 보고 왔다는 인증글이 쏟아지고 열광입니다. 관심 없으면 관심을 끄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별로예요. 여기서 내가 좀 꼬였구나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푸바오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아 제가 뭐라고 이 호들갑을 떠냐 이러고 있습니다. 싫은 이유가 뭔데라고 묻는다면 열광하는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한번 물결 타면 미친 듯이 파장이 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선천적인 아싸라 그런가.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오바들인지 귀여운 건 아는데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여름에 에버랜드 갔는데 안 보고 스킵했습니다. 푸바오 아빠 생일이라고 이벤트 했는데도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관심 안 가지니 온라인에서도 기사나 글은 패스했거든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게 이게 지금 중국이 판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저기 하는지 알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판다를 동물원에 이제 볼거리니까 돈을 많이 받아. 돈을 이제 뭐 몇만, 뭐 10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받고, 그러고 이제 판다를 보내줘.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다시 데려와.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 판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그 우리나라 푸바오처럼 이렇게 귀여운 판다가 있었어. 엄청 인기 끌었던 판다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데려갔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SNS랑 뉴스 같은데 이제 나오면서 엄청 사람들이 이제 막 반발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저 사육사랑 다 바뀌고, 학대 이슈가 번져가지고 사육사 바뀌고 조금 더 판다 친화적인 곳으로 옮겨가지고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그러네. 예. 이런 글도 있어. 내년에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 할머니 판다는 사망 후에 박제되고 중국 박물관에 전시 중. 푸바오 외할머니는 이렇게 박제됐다고. 인체의 신비전 같은 느낌이네. 아이바오도 어렸을 때 학대당했었다. 푸바오가 가는 곳이 죽순 던지고 대나무로 가격했던 아이바오 학대했던 중국 사육사가 있던 곳으로 옮겨진다고. 짜증난다. 중국인들도 푸바오는 그냥 한국에 있으라던데. 암컷 판다는 중국 오면 적응되는 대로 임신만 시킬 거라고. 자연번식 자연번식 못하면 전기 충격기로도 조진다고. 약간 이쯤 되니까 좀 푸바오가 걱정이 되죠? 에? 푸바오 인기 실감짤. 예. 오픈런. 푸바오 작별식. 6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부모한테 안부 전화나 하지? 뭐 무슨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까? 에?